센스 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에센스 언니 한주예요.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려줄게.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가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야. 전세임대주택은 공급방식이 일반 임대주택과는 달라. 내가 입주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할 수 있는데, 이때 꿀팁! KB부동산 앱에서 SH임차형 공공주택 탭을 활용하면 전세임대 가능 매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주택을 물색한 후에 SH공사가 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자인 나한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거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SH가 대신 계약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전세 사기 걱정도 없겠지?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돼.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은 기존 주택과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로 나뉘거든. 둘 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공통 신청 자격으로 두고 있는데, 기존 주택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고령자의 경우가 신청 자격 1순위야.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해당돼.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모집 대상에 해당돼.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과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2의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하기! 전세임대 주택을 계약할 때는 두 가지의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보증금 한도액 이내의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할 수 있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하는 거야. 보증부 월세 계약에는 모집 유형별 조건이 있으니까 공고문을 꼭 확인하기! 전세임대주택 접수를 할 때에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기본이고,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는 인터넷 청약인 만큼 공급 절차가 다르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래.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30년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은 2년 단위로 최대 9회 20년까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2는 2년 단위 4회까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말 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월 임대료 산정 예시 등 자세한 내용은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말기. 그럼 언니는 다음 공공주택을 들고 다시 돌아올게. 안녕!